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흐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초기 군사 목표 달성을 실패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장기간의 포격 단계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세 지상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 및 군사 목표물에 지속적으로 포격 및 공습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오후 6시까지 러시아 항공기가 80회 이상 출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장거리 폭격을 이어서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폭격만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항복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폭격만으로는 충분히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는 계속되는 물류 및 증원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에서는 심각한 의료품과 약물 부족으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남부전선에서도 보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추가로 러시아군의 일부 부대는 3일 이상 동안 식량과 탄약을 비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러시아군의 보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투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징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할 것 같진 않다는 미국 국방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키이우 전선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키이우 북서쪽의 모시쿤과 키이우 서쪽인 마카리브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러시아군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도 부차 지역 주변으로 병력을 늘리고 이르핀 북서쪽에 러시아군 요새를 더 늘리는 등의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브로바리에 대한 공격 실패 이후 계속 공세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제90전차 사단의 BTG를 추가로 이 부근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대가 무엇을 할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체르니히와 수미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았으며 그저 포격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하르키우 남동쪽에 있는 이지움을 공격하는 것도 포기한 듯합니다. 다만 이곳에 러시아가 발트해와 북부함대 해군 보병대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하르키우, 이지움 지역에서의 전투 손실을 메꾸기 위한 예비병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공병부대가 물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후방에서 철도란 철도는 다 폭파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러시아 공병부대가 철도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여러 번 발생되었습니다. 신나 반군을 중심으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전선 확대를 위해 전투가 일어났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루비진에, 세베르도네츠크, 포바스나, 브울레다를 점령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전부 방어를 성공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마린카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서 조만간 마린카가 함락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마린카가 함락이 되었다고 해서 도네츠크 전선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도시와 주거 지역에 대한 폭격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선의 변화는 없는 듯합니다. 이 마리우폴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도네츠크 전선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이 마리우폴을 점령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손실이 발생 시 다른 곳에서 병력을 빼와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다른 전선에서는 병력이 줄어들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어서 마리우폴에서의 항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마리우폴이 함락이 되는 건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들의 처절한 항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북쪽 지역에 대한 반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어떠한 공세 작전을 펼치지 않고 방어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다소 밀려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헤르손과 미콜라이우에 대한 반격 작전을 수행하면서 러시아군을 드니프르강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역시 시가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헤르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